건강한 음식과 맛있는 수다가 있는 친절한 언니의 요리 먹방의 미트볼입니다. 여러분, 2015년 1월 2일 저녁 먹방 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작한 지한세달 조금 넘어서 딱 오늘이 세 달째네요. 딱세 달째예요. 그래서 조금 이 멘트들도 좀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연스러움 이 묻어나고 따뜻함이 묻어나는 미트볼 언니의 요리 쿡방 어떤 요리를 할 거냐면 예, 그한 2주 정도 됐나? 그때 제가 샤브샤브 한번 했거든요. 샤브샤브 하고 이게 호주산 소고기예요. 네, 호주산 쇠고기 샤브샤브 용 고기 냉동실에 있는 거 마지막 거입니다. 마지막 거. 네, 이거 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오징어국 준비했습니다. 우리 여우님께서 오징어 묵국 시원하게 어떻게 끓이냐고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요리이기도 해서 오징어 냉동실에 있어서 오늘 그거 활용해서 한번 해볼 거고요. 자, 먼저 이제 준비할 재료는 네, 이거 먼저 메인은 이렇게 있고 육수 제가 준비했는데 육수 오늘 제가 물을 안 샀어요. 또 새로 장 보기는 그래가지고 남은 콜라비 있어요. 콜라비 제가 항상 주변 먼저 많이 먹기 때문에 콜라비 하고 사과. 사과도 이제 짜투리 남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 하고 오늘은 그 표고 따면은 항상 이 꼬리 남잖아요. 이건 저는 항상 안 버리고 이런 식으로 놓거든요. 그리고 마늘하고 대파, 양파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육수를 끓이시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육수는 지금 준비를 해놓고 놓을 거고요. 불고기 하기 때문에 페이크 안녕. 네, 불고기는 오늘 미리 양념에 좀 재울 건데 잠깐만요. 양파는 반 개만 여기 넣을 거고, 양파는 여기 국물에 넣을 거, 불고기 넣을 거. 원래 뭐, 그쵸, 양이 좀 많으면 키위도 좀 넣고 이것저것 넣으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딱 진짜 한 번, 한세 번, 네 번? 아, 다섯 번 먹겠나? 그 정도 먹을 분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건안 하고 그래요 도리님 좀 이따 와요. 아, 멸치 다시마 들어갔어요. 멸치하고 다시도 아니고 다시마 들어갔어요. 자, 당근도 좀 썰어 놓고 대신에 뭐 따로 그런 과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야채는 좀 넉넉하게 넣을 겁니다. 그건 항상 메인으로 들어가니까 다시마하고. 다시마가 엄청 질이 좋아 보이지 않나요? 시골에서 엄마가 보내준 거. 그다음에 멸치. 멸치도 엄마가 시골에서 보내준 건데, 시골에서 바로 잡자마자, 그날 바로 말린 거를 엄마가 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멸치가 확실히 이게 뭐라 그러지? 쓴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싱싱하니까 확실히 쓴맛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표고. 표고도 아주 쇠고기하고 표고하고도 엄청 잘 어울리죠? 네. 밭의 쇠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네. 좀 저는 넉넉하게 넣을 거예요. 버섯을 줘야 하니까. 아까, 낮에 그 버섯 볶음 해다 남은 것도 좀 넣을게요. 아, 네, 스카프예요. 우영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우영님이 오시면 귀신 나타났나? 여러분들이 막 그러실 텐데. 네, 아이디가 무명입니다. 네, 이름이 없어가지고 무명이에요. 신기하죠? 네. 자, 이렇게 하고, 네. 이거 뭐지? 피망은 맨 마지막에 볶을 때 넣을 겁니다. 지금 바로 넣진 않을게요. 뭐야? 어디서 반말이야? 안녕하세요. 뭐 많은 양은 아니고, 뭐, 아, 착한 여자님, 아, 착한 사랑님이구나. 아니야, 착한 여자님인 줄 알았네. 오늘 그 오징어국하고, 그 다음에 소고기, 불고기, 소불고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징어국에 오늘 그, 뭐냐, 호박. 호박도 좀 넣을 겁니다. 많이는 필요 없고요. 아,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구나. 우리 무명님한테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다들 너무 신기해요. 저거. 어떻게 한 거야? 하고 그다음에 무 대신에 오늘 무 대신에 콜라비 청 콜라비 이거 마지막 남은 거 있어가지고 조금 뭐지 기간이 지나서 오늘 무 대신에 이거 넣어볼 겁니다. 맛이 어떨지 저도 솔직히 안 해봐가지고 모를 건데
이게 좁아지면 콜라비 대신에 여러분은 무 하시면 됩니다. 육수 낼 때 하도 좋고, 근데 육수는 이제 지금 좀 넣어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묵고 끓일 때는 항상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니까는. 맞아요. 오징어국이 맛내기가 상당히 힘든데 저도 맛이 잘 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자, 다시마는 끓인 다음에 한번 일단은 한 5분 정도 지나면은 건져내고, 오늘은 그냥 오늘 그냥 해서 먹을 거예요. 다시마가 엄청 싱싱하거든요. 꺼낸 다음에 이건 잘라서 먹을게요. 색깔도 나고 하니까 지금 어느 정도 조금만 더 우려내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거 준비하고 잠깐만요. 어딨지? 아이고. 확실히 이게 대파뿌리하고 양파 저는 껍질 많이 넣거든요. 그거 같이 넣으면 확실히 좀 깊은 맛이 나요. 육수가 좀 잘 되면은 기본적으로 국은 거의 다 그냥 간만 잘 맞추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렇게 해서 해볼게요. 이게 채가 안 따라. 이씨. 채가요. 이게 있어가지고 안 따라오네요. 이거 괜히 샀어. 이거 하려고 샀는데 이걸 넣을 수가 없네. 바보다. 이게 편하겠지 이러고 샀는데 이게 안 들어가요. 바보.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다시마팩 분명히 집에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가지고 오늘 그냥 넣었어요. 네, 고기 밑간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묵국도 먼저 끓여야 되니까 제가 한 번에 같이 할 거. 저는 대파뿌리 좀 많이 넣어요. 대파뿌리 많이 넣어가지고 저는 항상 그래도 대파를 뿌리 있는 거를 많이 삽니다. 그러면 대파뿌리도 할 수 있고 양도 많고 싸고 하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좀 말려가지고 사용해도 되니까. 일단은 무는 아니고 지금 콜라비인데 무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먼저 끓여놓고 이쪽에서 한 번 더 국물을 우려내시면 돼요. 이거는 이따가 마지막에만 사용할 거고. 자, 일단 고기 밑간도 해야겠죠. 고기 밑간도 좀 복잡스럽네. 복잡스럽네. 오징어도 잘라야 되는데. 아이고, 가시님. 가시님 왔어요. 가시님 하이롱. 자, 그 다음에 마늘. 자, 마늘. 오징어도 넣고 고기에도 넣을 건데 먼저 다져서 준비해 놓을게요. 우리 새별이 들었네. 새별이 안녕. 잘 안 보이시나요? 마늘도 이게 다 엄마가 좀 보내주신 거라서 이게 확실히 뭐 간마늘 사면 좀 편하긴 한데 다져서 사용하면 확실히 맛이 좀 좋긴 해요. 마늘은 항상 저는 국에는 맨 마지막에 간 맞추기 전에 한번 넣어가지고 끓일 거예요. 지금은 어차피 두 개 다 쓸 거니까 미리 좀 다져 놓겠습니다. 우와. 우와. 좀 줄이시고. 새별이 안녕. 홍주가 어딨죠? 기관이 안네. 안녕. 그거는 나중에 고민 상담 시간에 이야기해 주세요. 자, 마늘을 잘게 잘잘잘 다지고, 국에 들어가는 건 뭐 그렇게 작게 안 해도 되는데, 어차피 이거 재울 때는 조금. 뭔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는 건가? 예상공원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자, 마늘 넣고, 불고기 양념은 딱 기억하시면 돼요. 네. 간설 후깨 참, 마. 이런 식으로. 간장. 간장. 양이 좀 적기 때문에 오늘 많이 나눌 거예요. 간장. 반만 넣을게요. 간장설, 간설이죠? 간장 설탕. 가시니 벌써 검색했어. 자, 설탕 넣고 물엿하고 같이 넣을 겁니다, 저는. 간도 마찬가지고 단맛도 마찬가지인데 두개 같이 사용하면 훨씬 좀더 풍부한 맛이 나요. 간장하고 올리고당하고 두개 같이 한번 사용할게요. 그래도 불고기가 약간 달달한 맛이 있어야지 맛있으니까. 그다음에 간장, 설탕, 후추, 간설 후 깨참이에요. 낚시야? 너 낚시한 거야? 어디서 이게 낚시질이야, 너? 간장, 설탕, 후추, 깨소금, 참기름. 마늘은 아까 들어갔고요. 저는 깨는 항상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러니까 가시님이 더 없어 물었구만. 간설 후깨참. 어제 나한테 우리 기강이가 막뭐 여기저기 갔다 왔다고 세계 뭐 뉴욕 간다더니 뭐 그러더니.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양념을 한 다음에 소고기. 버섯도 오늘 고기 양념을 먼저 고기를 먼저 재우고 하셔야지 버섯을 먼저 넣으면 버섯이 수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간장기를 다 빨아들이거든요. 그러면 고기가 밍밍해서 맛이 없으니까 고기를 먼저 재우고 나머지를 버섯을 넣을게요. 아니면 그 버섯이 다 짜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혹시 잡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술이나 이런 거 있으면 조금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오늘 미양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인도상 아니요, 고기 엄청 적어요. 고기 적단 말이에요. 여기 뭐 샤브샤브 해 먹을 때도 그렇게 질기지 않아서 오늘 과일 그런 거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본 양념은 이렇고 남은 뭐 불고기 하실 때는 확실히 키위는 이때 넣으시면은 확실히 좀또 뭐라 그러지? 너무 으깨진다고 해야 되나? 씹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키위는 마지막에 갈아가지고 넣으시면 훨씬 더 좋긴 하더라고요. 피망은 맨 마지막에 그냥 볶을 때 넣을게요. 조금만 재워놓고, 이거는 조금만 재워놓을게요. 쯔. 오늘도 2, 3분만 될까? 고기는 또 쭈니까. 그건 또다안 먹을 거니까. 그럴 거니까. 자, 이거는 옆에다 두고. 자, 그다음에 오징어 손질 한번 해볼게요. 아, 희망이님 오셨어요. 아, 우리 희망이님이 저의 회장님이 되셨더라고요. 아까 가보니까. 아, 회장님 오셨으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징어 손질. 이거는 빨판은 한번 잘 비벼가지고. 네, 오징어국도 맛있죠. 잘 비려서 빨판은 빼주고. 자, 다리는 손질하고요. 오징어국은 저는 껍질 안 벗기는 걸더 좋아하긴 하는데, 아저씨가 껍질을 벗겨줘가지고. 네. 근데 약간 그 빨갛게 돼가지고, 그걸 더 좋아해요, 저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뭐, 벗겨진 거니까. 이거 뭐, 손질하셔도 되고, 손질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그냥 좀 오늘은 손질 않고, 그 솔방울 모양 안 만들고, 좀 잘게 자를 거예요, 오늘은. 저는 오징어국에는 약간 길고 가늘게, 길고 가늘게, 우리네 인생처럼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해요. 이거는 본인의 그 식감을 좋아하시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맛있어 보인다고요? 아직 뭐 만들지도 않았는데. 칼이 안 들어가지고 칼을 한번 갈아야 되는데 떨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가늘고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그 오징어를 너무 처음부터 끓이면 질겨가지고 맛이 없으니까 저는 뭐불 꺼내기 전에 한 3, 4분 전에 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국물이 많으면 이 오징어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오징어하고 다른 재료 한 2배에서 한 2.5배 정도 육수를 깜짝이야. 희망이 오늘 일단 제가 이거 녹화 중이라서 네 일단 마무리할게요. 희망이 오늘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근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약간 매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청양고추. 오늘 원래 대파 넣어야 되는데, 대파, 지금 음성이 잠깐 떨리고 있는데, 희망이니. 아이고, 집중이 안 되네요. 근데 대파 오늘 없어가지고, 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요, 진짜 무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심이에요. 네, 본인 삶에서 무리가 안 됐으면 제가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하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신이 좀 없네요. 네, 아무튼 저게 막떠 있으니까 내가 막 아유 머리야, 아이고야. 오, 달다, 이거. 이게 이런 식으로, 무도 마찬가지고, 이 콜라비도 마찬가지고, 약간 반 투명해지고, 무가 한반 정도 익었을 때, 네, 그때, 아까 양파 넣었나, 내가? 양파였구나. 양파하고, 호박 넣을게요. 오늘 따로 파란색 뭐 나올 게, 뭐,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호박 넣은 겁니다. 호박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지금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일단은, 네. 그리고, 불고기는 옆에서 좀, 뭐라 그러지? 불좀 지펴놓을게요. 자. 아유, 진짜 매부. 아이고. 네, 해볼게요. 네. 뭐지? 아무튼 국을 끓이고요. 네, 국을 지금 오징어 한 반, 뭐지? 무나 아니면 콜라비 이런 게반 정도 익었을 때, 네, 화이팅해요. 고맙습니다. 네, 그 정도 익었을 때 호박하고 양파 넣어서 조금 맛을 더 우려내고요. 이제 이 정도 조금 더 끓이면 이제 오징어 넣어도 될것 같아요. 소금간은 오징어가 약간 짠맛이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소금이나 간은 마늘 넣고 저는 간할 거예요. 마늘 또 들어간 이후에 간 맞추는 거랑 그 전에 간 맞추는 거랑 또 맛이 달라요. 그래서 오징어 넣고, 국물이 좀 많긴 하네요. 네, 오징어 콜라비국. 오징어 무국은 아니고 오징어 콜라비국. 제가 살짝 맛 봤는데 완전 달아. 이게 콜라비가 달잖아요. 완전 달아. 그리고 물을 좀더 넣어도 되겠네요. 물이 좀 너무 적어. 자, 그 다음에 팔팔팔 끓으면 마늘 한번 넣고 청양고추 한번 넣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빨간색이 안 나는데 오징어 껍질 넣으면 약간 빨개지잖아요. 저는 그런 그 오징어 꿀더 좋아하거든요. 하실 때는 뭐 이것도 취향에 따라서. 아, 나갔다 왔는데 이거 레시피 보느라고?
아, 오징어 한 마리 넣었어요, 한 마리. 오징어가 좀 넉넉히 들어가야 오징어국은 맛이 나. 자, 마늘 넣고. 자, 그 다음에 청양고추 하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청양고추하고 대파 넣고, 네. 대파는 맨 마지막에 넣으시면 되고, 간 맞추시면 되는데, 간은 제가 항상 말을 하지만, 국간장하고 소금 같이 어딨냐? 국간장이랑 소금 같이 넣어서 간을 맞출게요. 간장은 좀 맛을, 좀 감칠맛이나 풍부한 맛을 내주고, 그다음에 소금은 간 맞출 때. 오, 맛있어. 소금 안 넣어도 될것 같긴 한데, 살짝만 더 넣을게요. 오, 됐어, 됐어, 됐어. 오, 완벽해, 완벽해. 완성! 네, 오징어국 완성됐어요. 간한번더 볼까? 맛있어. 아, 그거 써도 돼. 그거 써도 돼.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요. 그럼 말라비트란 무 같은 경우는 육수낼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육수낼 때 사용하면 돼요.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자, 그 다음에 불고기. 불고기는 여기에 지방이 살짝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물이 생기잖아요. 저는 오늘 기름 없이 볶을 거예요. 잘안 보이죠? 기가 너무 없네. 혹시 이럴 때는 뚜껑을 좀 닫아주면은 안에서 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굳이 약간 담백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불을 좀 줄이시고 뚜껑을 닫아놓으면은 안에 물이 생겨서 굳이 기름을 안 넣어서 사용하셔도 돼요. 냄새가 거기까지 나는 것 같아. 자, 그리고 나머지. 청양고추도 살짝 넣을게요. 살짝 넣고, 그다음에 피망. 아, 다시마 안 넣었다, 다시마. 네, KT018님 안녕하세요. 018 쓰시나 봐요, 아직도. 네, 좋은 팁. 네. 저는 이제 다이어트 한참 할 때는 기름을 좀 최대한 적게 먹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타거든요. 지금 벌써 물이 생겼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왜못 짜가지고 어제? 이런 식으로 물이 생기니까 기름 안 넣고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맛있겠다. 오랜만에 불고기 먹는데 맛있겠네요. 자, 뚜껑을 좀만 더 덮고. 옆에는 좀 치우고 마무리 할게요. 따봉 누르면 내가 예뻐해 줄게요. 아, 사모님, 저희 159번째 뱅크를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에 청양고추도 넣어가지고 약간 매콤하게 할게요. 불고기 간을 살짝 볼까요? 약간 달아. 약간 달아.
근데 맛있어. 그래도 맛있다. 그래도 맛나요, 여러분. 와우. 너무 오래 볶으면 소고기는 질겨지니까 마무리할게요. 일구고인이요.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요리 다 만들었어요. 좀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불고기하고 소불고기하고 오징어 국 만들고 있습니다. 고기는 훨씬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고기 자체가 그렇게 질긴 부위는 아니라서 워낙 그 뭐지? 샤브샤브용 고기라서 얇게 해서 그렇게 질기진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겠다. 아, 불고기 냄새 거기까지 나요? 짠! 불고기 완성! 불고기 완성됐고요. 그다음에 오징어 국. 가족 같지, 도리야. 나도 그래. 가족 같아. 오징어 국. 이게 콜라비가 들어가가지고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달아요. 단맛이 많이 나네. 콜라비가 확실히.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는 느낌은 별로 안, 한번 먹어보긴 해야겠지만, 저는 이거보다 약간 더 빨간 거 좋아하는데, 오징어 뭇국, 오징어 콜라비국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 남자래. 콜라비 맛있죠? 자, 잠깐만. 이거 뭐지? 밥. 어머, 깜짝이야. 오. 오. 놀래라. 이 밑에가 뭘 받쳐 있거든요. 완전 다 넘어질 뻔했어. 오, 깜짝이야. 네, 조심할게요. 이거 아무튼 치우고 밥 가져올게요. 밥이 너무 많나? 밥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낮에 만들었던 버섯볶음. 그 다음에 김치. 버섯볶음 김치. 먹방 보면 살찌는 것 같다고? 오늘 두 가지 음식을 엄청 빨리 만들어. 아, 그런가요? 빨리 만들어진 건가? 고봉밥 아니에요. 좀 많아. 내가 돌고도 이거 좀 많았어. 내가 돌고도 오늘 좀 많다 싶었어요. 불을 꺼놓고 들어가지고 좀 빼긴 해야겠어. 좋아요. 좀 뺄게요. 불고기가 많으니까 나는 절제하는 여자니까. 자, 이렇게 해서 네, 저녁 한상 완성됐습니다. 이게 도깨비 멍멍이. 자, 뭐든지 뜰 때, 네, 완성됐습니다.